왜 찬송해야 하는가?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들의 찬송의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의 무력함에 관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헌신도 하나님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하나님은 우리 안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는 건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만 받으세요. 우리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거룩하지도 않아서 안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바쳐지는 것이지 우리를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 또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승리였죠. 기온강이 범람하고 또 하늘의 별들이 내려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에게서 필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찬송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찬송의 근거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아래에서 무용한 걸음더미로 발각이 되어야 하는 인간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구속사 안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도 모르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꽤 오셨는데 잘 들으셨다가 교회 가서 잘 가르쳐 보세요, 한번.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민족적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기능적 존재로 선택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기능적 존재입니다. 기능적 존재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선택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능적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전체 기능적 이스라엘의 모형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멍하니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고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어디론가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광야. 화장실 가려면은 항상 삽을 들고 가야 하는 그런 곳으로 끌려 나온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그 땅, 그 땅을 430년 뒤에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거기에 땅한 평도 못 얻습니다. 무덤자리 하나 갖고 가죠? 나오라고 그러더니 땅은 주지도 않고 그냥 무덤자리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는 430년 후에 니들 후손들이 들어갈 거야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죠. 창세기 15장 12절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그 기능적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넣어서 누가? 하나님이 넣어서 종살이를 시킨 다음에 정한 때가 되면 그때 거기에서 나오게 하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땅으로 넣어 주시겠다고 지금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전체 역사를 성경 안에서 요약해서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전적인 피동적인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지 않으시고 홀로 언약을 하세요. 그건 하나님 홀로 언약을 수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이스라엘의 행동 여하에 따라 결과물이 결정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결과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울러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당신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간다는 건 이 언약이 어겨지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죽음을 담보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창세전 언약의 모형이었어요. 창세전 언약이 뭐였어요? 에베소서 1장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였죠. 그래서 애굽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담보가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자작극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자작극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데에는 인간들의 죄가 선행된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이미 이스라엘의 애굽행이 결정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 있을 것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곧 이 세상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역사 속에서의 그 성도의 행위는 하나님이 완료하시는 그 언약의 결과물에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능적 이스라엘로서 우리의 모형이니까.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언제 임했죠? 지금 우리가 읽었죠? 캄캄한 밤에 임했다 그래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횃불이 임하여 언약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캄캄한 흑암에 빛이 비추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되는 것과 방불한 거예요. 이 그림은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빛으로 비추어짐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유월절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모형들은 밤에 잡히신 어린 양 예수라는 그 빛에 의해 어두움이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십자가 구원 사역에서 그 원형 안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 원형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무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채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43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200년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 사람은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았을 때 그들이 애굽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애굽 사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넣어서 애굽 사람을 만들어 버리세요. 430년을 애굽에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배우고 애굽의 학문과 풍습과 신관을 가진 애굽 사람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해 주시겠다라고 하고서 그러고서 아브라함 끌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실까요? 엄밀히 말하면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실체가 그거라는 걸 폭로시킨 거죠, 그냥요. 조금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이 확보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이 애굽 같은 세상에 보내신 걸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처음 자리가 어떤 것인지 니들이 확인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가 뭐였어요? 죽은 흙, 거름더미, 거기에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비로소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이니까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내 백성이 되었는지를 배우고 오라고 역사 속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그런 의미란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자였는데 내가 너희들만 내 은혜로 너희들에게 부어서 너희들만 구원해낸 거야. 그러니까 찬송해야지!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찬송을 격발케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흙에서 창조가 되는 아담의 모습인 거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에게 새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죽은 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인간들인데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애굽의 쾌락을 좋아하고 애굽의 고기와 만두를 좋아했던 자들인데 애굽과 이스라엘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언약이 들어있는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민족을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은 언약이 가입된 민족이고 똑같은 놈들인데 한 민족은 언약이 없는 민족인 거예요. 근데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언약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과 구별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들의 됨됨이나 행위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폭력적인 침노, 불가항력적인 덮으심,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와요. 전부 하나님의 자작극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죄의 노예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실체를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힘인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학생들이 자꾸 저한테 메일을 해갖고 자기의 사명이 이건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모든 인간들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오지에 가서 장애인 선교를 해라. 뭐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라. 아니요. 사명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너는 내 그릇으로 내려가서 내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와라. 이게 모든 존재에게 주어진 딱 한 가지 사명이에요. 그 사명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성도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요 정도 성숙되고 요 정도 변해야 되고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은 이 정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규정하시면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 전무 목사처럼 너는 목사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중간에 성추행으로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내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다 와야 돼요. 그리고 김홍전 목사님이나 이런 분처럼 너는 남대문에서 20명 데리고 평생 동안 신학교 확장으로 오라고 해도 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그 교회 하다가 와 그럼 그렇게 살다가 가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더 뛰어난 존재인지는 우리가 판단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 와 그러면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판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선악구조로 판단을 해서 지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판별을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공식 없다니까요. 그 은혜에 덮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그냥 죽어있음이에요. 걸음더미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제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애굽으로 하나님이 넣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고 홍해를 뒤에서 닫아버리는 게 이제 구원의 모형으로 한번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역사는 이러한 형국으로 흘러갈 거야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기능적 이스라엘의 삶이 반복적으로 시작이 돼요. 성경은 전체가 반복적이며 점층적인 기법으로 그리고 유기적인 것으로 기록이 된 거라 그랬죠.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과정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었다면 광야에서부터 이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이 역사 속에서 광야 40년을 우리가 이 인생과 역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 여정은 이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이 어떻게 설명이 되며 그 구원의 대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체휼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다니엘서 9장의 71회 중에 7일에 62일에의 모습인 거예요. 그 72일에는 한번 읽어갖고 오셨겠죠, 설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처지를 금방 잊어버리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다시 죽은 흙,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수시로 원망하죠. 그까지 부추와 마늘이 뭔데 그걸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그 노예의 모습을 금방 또 폭로당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무언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게 광야 이스라엘이었어요. 애굽의 신관이 그대로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광야 인생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하며 왜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왜 그 구원의 방법이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을 읽다 보면 그냥 이놈들을 놔두고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차라리 슈바이처나 간디를 구원하지, 아니 법정스님을 구원하지, 왜 저 인간을 구했을까?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본인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 자리를 광야에서 낱낱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죠. 그렇게 낱낱이 폭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부인되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난 아니구나. 이게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난 아니구나. 난 불가능. 1세대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2세대가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단어거든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똑같이 은혜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인간들인데. 역시 출애굽의 그 모형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들인데 어떤 무리는 죽고 어떤 무리는 은혜로 살아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설교 중에. 광야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광야의 이스라엘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예요. 교회.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죄인으로 폭로당하다가 결국 옛사람이 완전히 부정되어 버리는 그 자아 상실, 완전한 자아 부정의 자리로 내몰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신관이 어떤 신관이었어요? 애굽의 신관이었죠. 애굽의 신관은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가 애굽의 신관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신관이 그거예요.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신은 지성하면 감천해야 되고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애굽의 신관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인데 원인을 제공했는데 결과를 안 주는 거예요. 이 신이.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조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금송아지로. 그 금송아지가 애굽의 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이었고. 그러니까 이방의 신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걸 하나님이 광야에서 확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아론에게 이스라엘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 신을 형용해요?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다 우리를 위한 신이에요. 그게 애굽의 신관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그들의 실체가 폭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무리에게만 포착이 되어 그 입에서 자발적으로 찬송이 튀어나오게 하는 게 이 역사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미끼를 하나 던져요.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덥석 물죠. 그까지 거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왜 줬다는 거예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주는 미끼라는 것이죠. 이걸 쌍무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일방적이었는데 이제 율법이 주어지면서 쌍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다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가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죽는다예요. 이게 쌍무 언약입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에서 자세히 나타나죠. 3분의 1은 복이지만 3분의 2가 저주예요. 그 밑에 게 우리 거에 3분의 2가. 근데 항상 우리는 3분의 2를 냉장고에다 붙여놓죠. 이 쌍무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 아래, 죄 아래 가두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의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미끼였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저주 아래 가둬 버리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켜라가 아니에요. 지켜서 못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내가 건져주지 않으면 이 법을 만들어 너에게 준 내가 건져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못 나온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 미끼 던진 건데 이스라엘이 덥석 물었어요. 덥석 물고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 피의 계약을 체결해요. 출애굽기 24장 6절 보세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쌍무 언약이 체결이 되는데 피로 체결이 돼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 언약이에요. 안 지키면 하나라도 어기면 피바가지 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 지금 체결이 되고 이스라엘이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서를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계약서가 뭐였냐면 십계명 돌판이었어요. 그 계약서의 내용을 쭉 주고서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니네 죽어? 이거였거든요. 왜? 피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언약을 지키겠다. 모든 계명을 준행하겠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약속했단 말입니다. 난 할 수 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죽어! 그리고 계약서를 준 거예요. 근데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이미 계약 파기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거 받아갖고 내려오는 동안에 받아서 읽어주기도 전에 내려오는 동안에 계약 파기의 잔치가 벌어졌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로 살겠다고 피까지 뿌리면서 계약을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는커녕 자기들을 위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과 행복을 향한 인간 욕망의 집요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드러난 거죠. 거기에서 계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처음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 돌판이 계약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계약서가 깨지면 심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로 계약 맺었으니까 다 죽어야 돼요. 피바가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때 모세라는 중보자가 하나님의 칼을 맞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성도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하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 지금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말 듣고 지옥 안 보내세요.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를 막고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모세의 생명,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거예요. 보세요. 다 죽어야 하는 피의 계약에 의해서 다 죽어야 하는 자들을 어떤 이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막아섰고 하나님은 이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들을 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이 목숨을 담보 잡힌 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 계약서를 갖고 내려왔어요. 십계명 돌판입니다. 역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떠올려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 법 절대 지킬 수 없는 자인데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 자인데 바로 저희가 저 중보자인 저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여 살려낸 거구나라고 그 중보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자는 전부 문둥병자를 만들어버리던가 아니면 지옥으로 확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고라의 후손들처럼. 왜? 그들은 이제 중보자 모세의 소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법을 대할 때마다 그들은 중보자를 기억해냈어야 되는데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마귀의 새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중보자를 기억하여 저 중보자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를 아는 이들은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죠. 근데 중보자고 나발이고 내가 지켜서 하나님에게 가겠다라는 사람들은 그 법을 준 이가 무섭고 두렵고 미워져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와도 누구를 위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지키는 나.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이야기해 주시는데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찬송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 나를 위한 찬송이죠.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었다니까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은 그 안에 자기들이 행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 하나님의 헌신만 찬양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교회의 현실로 가져와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너희들은 저 하나님 나라로 내가 밀어 올릴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광야의 현실은 뭐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항상 금송아지가 더 좋아. 내 소원 들어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이 더 좋아. 우리는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 어겼고 그제도 어겼고 조금 전에도 어기고 왔어요. 그리고 어제도 나만 위해서 살고 그제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조금 전에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도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우리도 피바가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기능적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형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피계약 맺을 때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근데 왜 살아있냐고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선 분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라의 명령들을 대할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것을? 나는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 중보자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나를 살려내신 거구나.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자로, 법으로만 보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개혁주의 성화론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은 절대 다른 이 앞에서 먼저 고개 못 숙여요. 그게 예수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내 영광과 가치를 챙겨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그게 율법 지킴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 중보자 모세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당부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산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근데 재밌는 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당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대목이 있어요. 볼까요? 신명기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련이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니들은 율법 절대 못 지켜. 니들은 금방 하나님의 언약 어길 거야.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놓고 지키라는 건 뭐예요? 니들은 못 지켜라고 확정해 놓은 다음에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뭐 하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셔서 이 역사 속에서 밝히려 하시는 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거 배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사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사사기 11번째 공부하고 있죠? 11번 설교 내내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잖아요. 반복하여 이 왼수들은 지치지도 않아. 계속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멸망해야 되죠. 신명기에서도 그런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을만 하면은 구산 리사다임에게서도 살아나고, 죽을만 하면 에글론에게서도 구원이 되고, 죽을만 하면 시스라 야빈에게서도 구원이 되고, 살아나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나요? 그들이 꼭 그 사이에 중보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사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 사이에 항상 중보자 사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또한 우리들의 무력함을 폭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오롯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건 모두 창세전 언약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전부 창세전 언약의 그림자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동그라미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족족 넘어가서 마침내, 마침내가 뭐예요? 신명기 31장에서 내가 얘기했지? 마침내, 봐! 이런 뜻이에요. 봐라?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되지? 봐라? 이게 마침내예요. 히브리어 마침내.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이 역사 속에서의 삶의 결국이 뭐여야 되냐면 마침내로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아닌 것처럼 그러더니 네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 아니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마침내 십자가에 의해 밀려 내려가고 내려가더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마침내 드러났구나.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며 그것을 하나님으로 조작하고 왜곡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기대되었고 예정되었던 거란 뜻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시조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줄곧 어떤 역할을 기능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자의 모습을 기능적으로 폭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우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덮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피 앞에서 인간 측에서의 모든 행위가 전부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묵시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다니엘서 9장의 70일이에요. 지금부터 그 70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창조의 수 7과 관계를 하고 있으며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은 과연 그 70일에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건 제가 지난 주일날 조금 설명해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역사가 묵시로 편입이 되어서 역사의 가치를 잃게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일 로마서 강의 때 땅에 대한 토픽을 갖고 복음을 설명해드렸어요. 구원이란 땅의 회복인데, 약속의 땅의 회복인데 그 회복될 땅은 약속을 품은 땅, 즉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품은 백성이었듯이 약속의 땅 또한 약속을 품은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서 죽어있던 자들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부어 죽은 흙을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피조물이 연합되어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내는 창세전 언약이 그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의 그 죽은 흙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처소란 말이에요. 연합의 상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흙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여야 돼요. 죽은 흙과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이에 인간들의 그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공로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둘은 십자가로만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에 접속할 수 없어요. 죽은 흙이. 죽은 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접속이 되기 위해선 그 갭은 항상 십자가로만 메워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죽은 흙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이에 십자가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불에 의해 불살라져요. 그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의 역사가 끝이 나는 지점까지를 72일에로 정해주시죠. 72일에가 끝나면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해준단 말이에요.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잘 읽으세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서 아 70년이 이 이야기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경책 보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황무해졌어요. 근데 황무해지는 바람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안식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와갖고 설명을 좀 해주는데 그 설명이 24절부터 나와요.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서 네 백성 즉 네 거룩한 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과 거룩한 성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기간이 70일에야 라는 뜻이에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속된다는 뜻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속해진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시가 완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종말이란 뜻이에요. 70일이면 다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그때 요런 걸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그것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때 이 역사가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그걸 같이 한 절에 넣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성곽과 성벽이 완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7일에래요. 그리고 62일의 동안에는 또 성이 중건된대요. 뭔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계속 등장하고 있고 거룩한 성도 금방 중건이 됐다 그랬다가 또 중건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다가 계속 뭔가가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또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당시에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다니엘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7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71회라는 기간이 주어졌다라는 것, 요거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됐죠? 안식년 안 지켜서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계속 무시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26장 27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총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7배나 더 징책한다는 건 아주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가인을 해코지 하는 놈은 그 벌이 7배나 더하리라.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7배나 더 징책하리니 아주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벌에 벌을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완전수거든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석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향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묵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 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그런데 이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포로로 보낸 게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를 가르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애굽행이나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나 똑같은 의미와 내용을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애굽 생활, 그것이 기능적 이스라엘로서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떤 일까지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식 새끼 고기를 뜯어먹는 그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네 자식들의 목에까지 이빨을 꽂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당들인가를 폭로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람 군대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그들이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기간 동안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계신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개뿔이나 뭘 변해 변하기는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자식 새끼의 목에까지 이빨을 꽂을 수 있는 그런 흡혈귀 같은 존재이구나를 알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식 새끼들 목에다 지금 이빨 꽂고 있잖아요. 그들을 내 인생의 도구로, 야망의 실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목에다 이빨 꽂은 거지 뭡니까? 우리는 내 인기와 자랑을 위해서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야망을 그들의 삶에 투영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You are my insurance.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슈런스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폭로된다니까요.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한 게 땅을 쉬게 하지 않은 거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땅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 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그들을 오라 그러지 나는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안식,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간들을 쫓아버리세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지키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였냐고요. 지난 주일날 했잖아요. 천수담 농사.
여기서는 니들의 힘으로 사는 곳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른비 늦은비 뿌려주면 먹고 아니면 굶어. 이게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거 지키고 의지하면 너희들은 대갈통만한 포도 먹게 될 거야. 이게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부족한 거 없이 먹게 될 거야. 이게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았냐고요. 아니죠. 지들이 율법 지키려고 애썼고 제사 지내려고 애썼고 그리고 그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폭로당했어요. 왜?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한 건 약속의 땅은 바로 이렇게 안식하는 땅인데 그걸 1년 365일 다 놀리면 안 되니까 내가 7년마다 한 번씩 창세기에서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7년 만에 한 번씩 그 땅 쉬게 하는 규례를 너희들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의 내용이 이거라는 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7년에 한 번만 쉬어.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다 공급할 거야. 마치 안식일날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 전날 두 배를 주신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일 안 해도 돼. 내가 어차피 니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거나 안 지은 거나 똑같이 내가 줄 거니까 한번 나를 믿어봐.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 340년, 왕조시대 460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강제로라도 땅을 쉬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니들이 없어야 돼. 니들은 항상 땅을 피곤하게 하는 족속들이니까 나가! 이게 바벨론 유수예요. 그래야 땅이 쉬거든요. 이 좀비 같은 인간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단 1초도 못 쉬는 거예요. 단 1초도 못 쉬어요. 워크홀릭, 그거 여러분 마귀적 본능에서 나온 거예요. 쉬세요. 좀 놓으세요. 못 쉬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라니까요. 물을 열 바가지 갖다 보야 열 가마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그럼 스무 바가지 넣으면? 서른 바가지 넣으면? 이러다 보니까 인생 전체가 피곤하고 곤비한 거예요. 자기가 벌어놓은 거에 100분의 1도 못 쓰고 가면서 피곤하게 평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70년 포로 생활이 이미 예레미야의 서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인데 그걸 지금 가브리엘이 71회로 풀어준다는 건 이 역사 전체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시나리오로 짜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 70년 유수 기간에 겪었던 그 일과 목적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71회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잘 보면 71회가 지나면 그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된다는 말인데 그때가 종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라 그러죠. 24절 다시 보세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함을 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완전히 완료된다는 뜻이에요.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71회를 푸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에요.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거룩한 자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왕으로 등극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이 부어지는 것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죠. 자,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왕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 공생의 처음이 어디였어요? 그 시점에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지는데 그 시점이 어디였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잖아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 그러죠. 그게 시편 2편에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역사 속에 내려간 내 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성령이 부어져서 하늘의 묵시적 존재로 다시 살아나 목수인 예수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일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때가 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문자 그대로 보면 자 여러분 그 장면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을 하셔서 하늘의 왕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그 그림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좀 더 명확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이 돼요. 확증이 된다고요.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거룩한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오죠. 12장 12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함과 같더라. 그대로 지금 여기로 옮겨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러나 타락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어야 되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이 힘의 세력의 총화라 할 수 있는 로마에게 점령당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처, 처소로서의 하나님의 땅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풀어서 해방시키기 위해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을 중건해버리는 거죠. 회복시켜버리는 거야. 회파되어버린 거룩한 성을. 그러니까 지난 주일 설교를 풀리 이해를 못한 분들은 오늘도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거룩한 성이 요원 계시기에서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이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그로부터 3년 뒤의 일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어떻게 같은 일이 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걸 같은 걸로 보시란 말이에요. 같은 거 맞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무슨 성? 거룩한 성. 그런데 그 성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로마에게 점령당하여 하나님의 지금 저주 속에 들어있는 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풀러 들어가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상태를 다니엘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9장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주의 진노를 거둬가 주세요. 그래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에게 들이닥친 그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기도하는 사사들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향해 얼마나 탄식하며 모으려고 했었니 라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지금 예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제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2절 보세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이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마치 누구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을 가리켜 성경이 인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 70년 포로 기간 중에 예수의 모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 성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밀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라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 모형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70년 있다 우리 나갈 거구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3차 포로 기한 다 갔는데도 안 나왔어요. 다니엘은 안 거예요. 아 이건 비단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갈 필요도 없었고 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으므로 거기서 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어디서 죽어요? 교회가.
바벨론 길가에서 죽잖아요. 성 안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뭐라 그래요? 계시록 기자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시록 11장 8절 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큰 성이 어디예요? 여기? 그 앞에 나오죠? 바벨론 성.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골고다가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있는 산이잖아요. 골짜기잖아요. 그 바벨론으로 하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전쟁을 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다니엘서 9장에 지금 일곱 일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의 계시는 그때의 죄악이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는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나머지 역사와 시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종말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알데스 보스가 종말이 역사 속에 침투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임했으니까 거기서 결정이 났어요. 구별이 됐단 말입니다. 이미.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시간을 포함하여 나머지 역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가 69일이에요. 7일에 더하기 62일이니까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요 한 일회가 뭐가 되냐고요. 나머지가 다 헛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거기서 종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나라의 끝을 어디로 봐요? 신상,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나라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잖아요. 그 로마를 누가 부수러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말 타고 가잖아요. 거기서 로마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 이 세상 마귀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로서 모든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로마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그 신상의 다리가 로마로 끝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지금? 묵시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묵시의 세계가 이제 역사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역사가 존재하는데 이미 완료된 하늘의 묵시가 오버랩되어 있는 이상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역사와 관계없는 묵시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묵시의 존재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시간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자기를 보고 내려왔다니까요. 내가 여기에 이미 있구나. 완료되어 있는 묵시의 세계에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내려오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수차례 뚫어 맞고 짱돌로 맞고 난파될 배에서 늘 물에 빠졌다가 나오고 헐떡헐떡 거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묵시에게 이미 잠식당한 곳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 속에서의 여러분의 행위는 묵시에게 이미 먹혀버렸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됨됨이와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과 하나님의 판단에 요만큼도 영향을 못 준단 말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변한 걸 갖고 자랑들을 하고 앉았냐고요. 좋은 교회, 깨끗한 교회는 뭐예요 도대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늘 망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의에 끝까지 끌려간다를 보여주는 게 진짜 교회여야 돼요. 따라서 서문화 교회는 반드시 망해야 돼요. 진짜 교회라면, 여기가 진짜 교회라면 이 교회가 이렇게 예민하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는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변해갖고 따뜻하고 훌륭하고 깨끗하고 질서있는 교회가 됐더라. 아니요. 거기에 주인공은 교회예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음더미로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가시적 교회는 진짜 묵시 속에 진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에서 걸음더미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유명해지고 교회가 이름이 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칭찬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모든 만물보다 더러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칭찬이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사람이 칭찬하면 하나님도 칭찬하나요?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킬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당신의 뜻을 교회에 담으실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식을 갖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워? 이런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왜 이래? 이따오 소리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70일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회는 하루 이틀 다 쓰여서 1회. 그 1회예요. 7. 그러니까 한 주간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71회 하면 490일이죠. 근데 예언서의 날짜는 하루가 1년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90년 이후에 역사가 종결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그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한 건 아니에요. 그때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뭉뚱뭉뚱 뭉뚱그려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아닥사스다 때부터 계산을 해야 맞아요. 근데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요. 자, 아무튼 490년 71회는 우리가 레위기 26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통한 7배의 징책 기간을 가리키는 게 맞죠? 그렇죠? 레위기에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7배로 징책할 것이라 하시고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니까 7배로 징책하는 70년의 기간이에요. 7749.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 70년 포로 생활을 70일회로 다시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70년 포로 생활이 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7배로 징책당하는 현장, 즉 죽도록 두들겨 맞는 현장이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70년 포로 생활은 71회의 지금 축소판이 되는 건데 그 70년 포로 생활이 왜 발생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년은 물론이요 희년도 지키지 않고 땅을 혹사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70일에 즉 인류의 역사는 무엇이 폭로되는 현장이다? 그리스도가 완료하신 약속의 실체를 모르는 자들이 약속의 실체, 복음,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 권세자분자의 종으로 살면서 자기들은 신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죄만 쏟아내어 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장을 계속해서 폭로당하는 현장이 바로 이 70일의 역사인 거예요. 역사. 근데 그 속에는 성도라는 인간들도 같이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그들만 은혜로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들만 뭐가 이 세상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인들이 더 착하다니까요. 그걸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쪽팔릴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야 다른 종교인들 보기 쪽팔리니까 우리도 성화하자. 이게 마귀적 발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모습을 폭로당하는 바벨론 70년 포로의 현장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인자로 예수의 모형으로 등장해서 거기서 죽고 이들이 지금 풀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어느 때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예루살렘 성은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 차례 공격받죠. 첫 번째가 605년이었어요. BC. 두 번째가 597년. 그리고 세 번째가 586년. 그때 박살나요. 그리고 바벨론이 BC 538년에 고레스에게 망하죠. 바사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고레스는 그리고 아닥사스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바벨론의 혈통을 이은 자라 그래서 성경에도 나는 바벨론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들 스스로. 그러니까 그 바벨론, 로마, 그 안에 이 세상 모든 힘의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딴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BC 537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해요. 이때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돼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나 아직 성전 예배는 회복이 안 돼요.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516년에 성전이 재건됐기 때문에 곧 7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이전부터 잡혀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 포로였던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된 그것만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 처소의 의미, 거룩한 성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된 때는 BC 457년 2차 포로 귀환 때예요.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예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을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예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가서 뭐하라고요? 예루살렘 성 중건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보낸 건 고레스였지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한 건 아닥사스다였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나오는 그 내용은 거룩한 성이었어요.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7년 때부터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49년 뒤인 BC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건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뒤에 49년 만, 7일에죠. 7일에, 7749니까. 정확하게 49년 만에 BC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고 그때에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와 그 율법 중심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돼버려요. 근데 성전 제사와 이 율법 신앙은 예수님이 와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악한 거였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악하다고 한 거지 이걸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그리고 성전 예배가 그리고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이 완성이 된 건 중간에 예수만 빠졌다 뿐이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될 거라는 모형으로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7일에 때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62일에가 그 뒤에 붙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중건됐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침공에 들어가세요. 못하고 나귀 새끼 타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풀어내세요.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회복시키잖아요. 그게 7일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서 지금 BC 408년에 이게 끝났다라고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BC 408년부터 400년간이 뭐예요?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400년간 암흑기가 오잖아요. 선지자가 안 와요 이스라엘에. 왜 그때를 암흑기라고 할까요?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율법 신앙이 회복된 완전히 회복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로 완전히 자기들의 삶을 도배해버린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다 암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없이 그들이 율법신앙 성전제사로 돌아간 그게 바로 암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흑에 빛이신 예수가 와서 야 내가 빛이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무슨 소리야 내가 율법과 제사를 잘 지키고 있는데 나 빛 필요 없어 내가 빛이야 라고 이 어두움이 빛을 못 알아보더라로 신약이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62일에는 뭐냐면 요 7일에를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한번 종결이 되고 광야에서 또 한번 그 십자가가 설명이 된 거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요 이야기인 거예요. 7일에에서 예수에 의해 거룩한 성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형으로서의 사건이 한번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62일에 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더라 라는 그림이 나와요.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려온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이때 거룩한 성이 중건이 다 됐는데 어떻게 중건이 됐냐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와서 이게 중건이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와서 그 거룩한 성이 지금 회복되고 중건됐다라는 거야. 7일에 동안에.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이미 완성이 됐는데 62일에 동안에 또 성이 재건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밑에 절에 보면은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을 하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요. 또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이 떨어지고 정확하게 일곱 일에 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어요.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성이 회복이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은유하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이 중건되는 일에는 반드시 기름 부은 왕이 전제돼야 돼요. 역사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 중건이 일곱 일에 동안에 일어났어요. BC 408년까지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모형이지만 근데 계시 속에서는 일곱 이레가 지나면 기름 부은 왕이 오실 거라 그래요. 그리고 62이레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62이레 동안에는 거룩한 성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계시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는 계시가 나오는데 역사 속에서는 그때에 62이레 후에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왔다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혼동스럽게 계시와 역사가 막 뒤죽박죽으로 나오는 건 지금 이 역사는 묵시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묵시가 지금 화면으로 펼쳐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이레 동안에는 역사 속에서는 거룩한 성이 중건되었는데 계시에는 다니엘서 9장에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62일의 후에는 예수님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시고 끊어지는데 그거는 계시 속에서는 또 거룩한 성이 중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62일의 후에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셨다가 끊어지는지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7일의 동안 역사 속에서 거룩한 성이 중건된 게 BC 408년이라고 그랬어요. 49년 동안 정확히 7일의 동안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62일의 후가 되면 몇 년이에요? 62 곱하기 7 434죠. 434에서 408을 빼면 얼마예요? BC니까 26이죠. 그러면 AD 26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맞아요? 예수님 30살에 기름 부음 받지 않았나요? 공생의 시작이 30살 아니었어요? 근데 왜 26이 남죠? AD 526년에 로마 황제 유스틴이 수도사 디오시니우스 엑시구스에게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서력 기원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비로소 AD로 갈리는 건데 근데 요 수도사가 로마인으로서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 그 시점을 AD의 전환점으로 하지 않고 그로부터 4년 후인 로마시 창건 일을 기준으로 해서 AD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맞는 게 역사서를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 대왕이 BC 2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전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4년에 태어나셨고 근데 그 수도사가 원래 AD 4년이어야 하는 그 때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AD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때에는 AD 26년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62이레가 거기에서 그렇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와 역사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이렇게 혼동이 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죄인과 연합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목수 예수가 죽는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거룩한 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내가 죄인들과 이렇게 연합되어서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하늘의 왕으로 부활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세례가 그때 이제 역사 속에서의 예수가 죽고 묵시 속에서의 예수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등장한 예수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묵시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시간은 예수님이 이미 묵시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시점부터 3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사건까지 묵시 안에서 하나의 경점으로 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점으로 자꾸 이렇게 혼동되어 쓰여지는 거예요. 묵시 속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한 시간적 차이와 순서가 그렇게 하나로 묵시 속에서는 하나로 통합이 되는지 아시겠죠? 묵시라는 것 자체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 자체가 그 천년이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밖에 어떤 것 그러니까 천년은 천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밖에 어떤 것이니까 영원이란 말이야. 그건 창세전이라는 말과 바꿨어도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존재는 역사를 살지만 그 역사와 관계없는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역사가 점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묵시적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 땅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복된 땅. 그러니까 회복된 땅은 이 세상의 땅을 무시하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진짜 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배우는 거지 이 땅에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새로운 피조물.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10년 뒤에 죽어도 천국 가고 100년 뒤에 죽어도 천국 가고 30년 뒤에 죽어도 천국 가요. 그들에게 있어서 완료된 지점에서 그들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10년, 100년, 1000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묵시적 존재란 뜻이에요. 성도가 그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을 시작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진짜 거룩한 성으로 회복시켜내시는 그 사건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두 묵시 속에서 한 경점으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가장 선하게 완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대우를 받으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자로 있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사바스의 원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에 가서 앉으시는 것. 그게 사바스의 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일째가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날인 7일째까지가 천지창조의 완성지점이에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죽음의 땅이 생기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거룩한 성이 되는 창세전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그림자란 말이에요. 다니엘서의 첫 일곱 이레가 바로 그 창조의 수 7을 품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가 그렇게 안식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제자리 회복으로 끝나게 될 건데 그게 7이라는 상징적 기간 안에서 완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이레인 거예요. 거기에서 거룩한 성이 완전히 준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한 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7일째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기가 7이라는 주기로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일주일은 며칠? 7일.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는 7이라는 창조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가 7일로 역사가 계속 순환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시간이 7일로 이렇게 구획되어진 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가 될 것이다. 이걸 첫 일곱 이레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62이레에서도 그게 똑같이 나오는 건 이 역사는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하여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이레는 62이레를 이미 품고 있는 거고 62이레는 일곱 이레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쫙 풀어서 또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전체는 마지막 한 이레, 묵시죠 그거는. 69이레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한 이레가 남았으니까 한 이레는 뭐예요? 묵시란 말이에요. 그 묵시 안에 이미 다 담겨있는 것이다가 72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제 69이레로 모든 게 끝났죠. 7이레에서도 한번 끝났고 62이레에서도 한번 끝났고 그러니까 69이레에서 예언과 이상이 다 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이레는 지금 묵시로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붕 떠버렸어요. 하늘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신 그 이후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 하나 주어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죠? 신약시대가 열린 거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이레 동안에 이제 한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은혜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몸과 법이 하나가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저 몸과 법이 하나가 된 자로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 행위가 되어버리는 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데 개혁주의가 오해하고 있는 게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요걸 마귀라고들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천만의 말씀. 마귀가 와서 율법을 금한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요? 아니요. 마귀는 교회에 와서 그런 거 하라고 부추겨줘요. 니들의 영광 챙겨가지라고. 그러면 누가 와서 제사와 예물을 금하겠어요? 어떤 왕이 오는데? 예수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마귀처럼 그려져 있을까요? 니들을 공격할 거래요. 다 죽여버릴 거래요. 막 훼파해버릴 거래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다가 흉물스러운 걸 하나 세울 거래요. 종말의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항상 아담 때부터 하나님처럼의 그 욕망을 놓지 못했어요. 그게 죽은 흙의 모습이거든요. 아담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의 하나님처럼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냐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 잘 지키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늘로부터도 칭찬받자 이런 시도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다 깨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와 율법, 니네 그거 하지 마. 그냥 예수의 피만 믿어. 라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걸로 자기들의 가치를 챙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공격을 받게 되죠. 뭐야 저거? 여태까지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공격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묵시의 기간 동안에는 심판의 주, 공격하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돼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럼 우린 뭐냐? 여태까지 내가 한 선교는 뭐고? 여태까지 내가 한 헌금은 뭐고? 여태까지 내가 한 착한 일은 뭐냐? 라고 대항을 하게 된다.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반드시 깨야 되기 때문에 이걸 훼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흉물스러운 마귀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데 은혜를 이야기해서 방종을 조장한다고 마귀 취급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성전 꼭대기에 선 흉물스러운 존재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 니들은, 옛 성전에 속한 니들은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는 나를 흉물스러운 존재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와서 끝까지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내 백성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묵시의 기간, 한 일의 기간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동안 내가 내 가치와 힘으로 챙겼던 것들을 예수에 의해서 한 언약을 굳게 세우시는 예수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세대주의자들이 한 일에 동안 일어난 일이라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7년 대환란이라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 공격받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니까요. 그거 안 깨지면 천국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나의 그 신 챙기기, 하나님처럼 챙기기를 깨주신다고 하니 이 어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찬송하고 깨지면서 찬송하고 감옥 들어가서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 들어가서 찬송했는 줄 아세요? 감옥이 너무 좋아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읽어보면 웃길 때 많죠. 뭐 잘 참는 것 같다가 나중에 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근데 어떻게 찬송이 나왔냐면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 의해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계속해서 나에게 발각되어진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묵시 속에 자기를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본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산 삶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문득문득 경험되어지면서 종국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쓴 하라 하지 말아야 명령을 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묵시 속에 자기를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못 본다니까요. 안 보여줘요, 이제. 그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렇게 이 묵시를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묵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지만 그 천년 묵시의 세계에서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이 세상에 천년 왕국,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고요? 헛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